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최강 캐릭터 탑10 그리고 가성비 덱 추천 두 개 정도 우리가 좀 추천을 해주자고요. 자, 일단 1위부터 보겠습니다. 자, 1위가 동제입니까? 타츠마키입니까? 네. 자, 1위가 동제입니까? 타츠마키입니까? 자, 동제냐? 타츠마키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타츠마키. 자, 이제 여러분들. 자, 타츠마키 한표 주셨고요. 자, 타츠마키 두 표, 동제 세 표. 동제 네 표. 네, 동제 네 표입니다. 자, 동제 쪽이 지금 조금 더 의견이 많아요. 네, 동제 쪽이 의견이 많네요. 동제가 핵심 스킬이 더 있고 해서 동제가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1등에 동제를 찍어 놓을게요. 야스오 사무라이는 뭐예요? 야스오 사무라이가 사무라이인데 스킬 쓰면은 전체에 들어가고 굉장히 좋아요. 자, 앙 동제띠 1위. 자, 2위에 타츠마키 두겠습니다. 자, 3위. 자, 3위는 사무라이가 아닐까 생각 드네요. 아수오 사무라이. 자, 아토믹 사무라이. 야수오지. 자, 사무라이를 3위에 두겠습니다. 타츠마키지만 동제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4위부터 조금 이제 골치 아파지거든요? 3위는 누굴까요? 4위. 자, 4위에 1대1 최강자, 그리고 탱커로서의 최강자, 아수라입니다. 아슈라. 그렇다면 5위가 크루비카리가 아닐 수가 없어. 크루비카리가 그래도 SSR이기 때문에 크루비카리를 5위에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SSR에서 1위에서 5위 가져가네요. 황금볼과 아마이 마스크의 대결. 자, 아마이 마스크와 황금볼의 대결입니다. 요 밑에 제가 봤을 때는 내려갈 것 같아요. 탱크탑이 요 밑에일 것 같아요. 7, 8위 정도 될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활발하게 주시면 바로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이 마스크와 황금볼 중에서 황금볼이 범위는 넓으나 딜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마이 마스크 향, 네. 아마이 마스크를 주겠습니다. 자, 김건우님 아마이 마스크 쓰는데 개인적으로 SL 중에서는 가장 센것 같습니다. 저도 인정이에요. 와, 또 갈린다. 황금볼 사무라이랑 같이 안 쓰면 그닥. 그쵸? 아마이 마스크를 6위에 둘게요. 제가 지금 둘다 쓰는 유저로서 아마이 마스크가 가끔 말도 안 되게 보스를 때려잡을 때가 있어요. 자, 7위에 그리고 황금볼을 주고요. 그리고 8위. 8위에 탱크탑. 자, 8위에 탱크탑을 주는 이유는 앞전열에다가 쉴드를 쳐버려요. 그래서 사실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네. 아, 타츠마키 정말 갖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8위까지 왔는데 9위, 10위는 과연 어떤 캐릭터일까요? 자, 황금 치즈볼. 자, 8위는 백신맨. 백신맨이 슬슬 이야기가 나오네요. 지저왕, 백신맨. 자, 조금씩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9위에 지너스 박사 가야 될것 같은데. 후부키, 지옥, 회오리딜 잘안 들어가는 거 나뿐인가? 후부키 은근히 좋아요. 저 후부키 2성 만들었거든요? 아주 개꿀이에요, 후부키 2성. 후부키 2성이, 후부키가 방어도 좋고, 2성 갔을 때, 방어력도 되게 좋고, 스킬 썼을 때전 범위로 들어가니까 그것도 괜찮고. 내가 봤을 땐, 후부키보다는 또 다시마를 추천하는 사람이 있네요. 어허. 지너스 있는데 좋던데. 제가 봤을 때는 지너스 박사 12위에요. 왜냐면 힐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2위는 앙 지옥의 후부키. 후부키.
자, 앙지옥의 후보기입니다. 타츠마키 하위 호환 버전, 하위 버전. 자, 그러면 지금 하나 지운다. 자, 모스키토 못 들어가는 것 같고요. 모스키토 못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너스 박사가 힐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요거다. 백신맨이냐 지저왕이냐. 지부키 지저왕이냐. 후부키보다 무기가 좋다고? 자, 후부키보다 모기가 좋대. 후부키냐 모기냐 이따가 한번 가려봅시다. 후부키냐 모기냐 과연 누구냐 가려봅시다. 그리고 백신맨이냐 지저왕이냐. 지저왕이냐. 자, 여러분 요거를 가리면 오늘 깔끔하게 아주 12위까지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좀 어렵죠? 형 뭐니뭐니 제노스죠. 제노스 당장 버려야죠. 자, 지저왕과 백신맨, 지저왕, 후부키. 와, 목이 사성인데 딜 엄청 세요. 똥노스, 타노스, 백신맨, 앙타노스. 백신맨이 조금 더 세다는 것 같죠? 자, 일단 여러분 1차 투표 가겠습니다. 백신맨과 지저왕. 자, 백신맨과 지저왕, 여러분들이 더 세다라고 판단되는 캐릭터에 투표해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백신맨과 지저왕 투표합니다. 렛츠고. 자, 백신맨을, 아, 나 지저왕 있는데 젠장. 백신맨을 9위에, 지저왕을 12위에. 그렇다면 앙지옥의 후부키냐 아니면 뭐 악목이 뛰냐. 자, 여러분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자, 투표 5초 드립니다. 앙지옥의 후부키냐 아니면 앙목이 뛰냐. 자, 여러분 투표 들어갑니다. 렛츠고. 아, 이거 좀 압도적이네. 자, 12위에, 자, 앙모기링. 자, 모기입니다. 모스케이토. 요거 탑2 정리해볼게요. 자, 동제 지금 확률업 동제띠 1%라고 하나 절대 안 나오죠. 동제가 1위입니다. 타츠마키 넘사벽 2위고요. 거물 이제 내려 찍으면 탑도 없는 것 같아요. 3위 전체드 광역딜로 스킬 들어가는 사무라이고요. 4위 1대1 최강자 최강탱커 아수라입니다. 자, 5위는 쿠로비카리. 사실은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사용한 유저들이 굉장히 추천합니다. 자, 6위 1대1의 최강자 아마이 마스크. 그냥 후방에 있는 보스까지 가끔 빌 받으면 그냥 날려버려요. 아마이 마스크 SR에서는 최강자입니다. 그 다음 광역딜 넣는 황금볼. 네, 그래서 전체적인 걸로 녹일 때는 황금볼이 필수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공개북에 다 황금볼이 있답니다. 자, 8위는 전방열에 방어를 치는, 네, 방어용 탱크탑. 그리고 9위, 10위 아주 치열했는데 그래도 지저왕보다는 백신맨이다. 근데 백신맨과 지저왕은 같이 가면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11위, 지금 힐러로는 최강캐 지너스 박사고요. 12위는 앙 후부키와 엄청난 대결을 벌였지만 압승해버린 우리 앙 모스키토 앙 모기띠입니다.